조선일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좀 시초가 공략하면 좋을까요? 네, 금융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증권 업종인데 메리츠 증권입니다. 동종목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00원 정도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 중에 하나입니다. 한 3,000원에서 한 4,000원대 사이를 주가가 매년 한 4, 5년 이상 갔기 때문에 주가 대비 한 5%, 많게는 10%까지 배당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꾸준하게 이익을 내면서 배당금을 지급을 해주고 그리고 남은 돈 갖고도 또 이제 꾸준하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IB 투자은행 부분의 기업 부분이 상반기 가 전년 동기 대비 한 66.3% 증가 수치를 보였고요. 특히 국내 증권사 중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스 최대 규모인 마곡의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 수주를 통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많은 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세일과 트레이딩 부분에서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2,718억, 전년 동기 대비 한 103%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 채권 운용 분야에서도 금리 상승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이쪽 부분에서 채권 평가 손실 나는 부분을 거의 대부분 다 메꿨다고 하고요. 특히나 랩 어카운트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통해서 매출이익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출 주선도 그렇고 앞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이익 마진이 많이 남겠죠. 그래서 이외에도 수익성이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한 4,800원대로 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조 2천억 대 정도 됐는데 퍼가 3.9 그리고 PBR은 0.7인데요.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BPS를 보시면은 한 6,750원, 세일즈 매출액 대비 주가는 SPS인데 한 28,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두 가지 다 보면은 메리츠 증권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주가로 보면은 지난 9월 2일 단기적인 고점 5,780원을 찍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뭐 얼마 전까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가 오늘 또 외국인이 좀 매도가 많습니다만 조금만 더 조정을 해준다면 매수 가격은 한 4,600원 정도 좋고요. 직전 고점이었던 5,700원까지는 충분히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. 손절 라인은 4,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. 5,700원까지 목표가 살펴보셨고요. 박정식 대표님, 네, 종목 뭐 사는 게 좋을까요? 네, 오늘은 제넥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항암 면역 치료제로 상당히 이제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주가가 한 1년 동안 지금 지지부진하고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자산가치 대비 2배 조금 넘게 부각받는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. 또 최근 코로나19 백신 GX19N의 부스터샷 방어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임상 2상 임박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. 사이트에도 게재했기 때문에 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. 또 이것을 또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증거로 되면은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최근 들어서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지난 9월 13일 정도부터 이 외국인의 순매수력 또 프로그램 매수력을 동반한 강력한 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처음에 유입된 가격권도 한 74,000원 권역이었어요. 근데 지금 가격이 70,000원 정도 권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강력한 단기적인 상승력은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접근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짧게라도 단기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 목표가는 한 76,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지만 혹여라도 강력한 상승력을 더 만들어낸다면 84,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혹여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질 경우도 내려갈 수도 있으니 손절 라인은 67,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성장 모멘텀 당연히 있고 또 외국인 수급마저도 긍정적인 제넥신을 보고 계신데요. 오늘 5% 급등을 했지만 내일 시장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으로 보고 계십니다. 자,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시초가 공략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두 분 전문가님 그리고 유리네 캐스터 수고하셨어요.